학생 수십 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는 기수문화와 군대식 인사법이 최근까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런 폐쇄적인 분위기가 성폭력 사건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탐사보도팀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엔 그들만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냥 왜 인사 안 하냐는 식으로 혼나고 계속 그렇게 내려왔다 해서. 학과 행사는 무조건 참석입니다. 불참 시 벌금은 2만 5천 원이나 됐습니다.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다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나오면 불참비 내고. 이런 기수문화와 군대식 인사법은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에도 작용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선 졸업을 해야만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생기는데 교수들은 이 점을 악용해 학생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전공 과목을 듣게 하고 교양 과목은 아예 이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을 낮게 준다거나 졸업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안 들으면은 단체로 이제 왜 안 듣냐고 뭐라 해가지고 협박 아니 협박이 좀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교양을 들었다가도 다시 전공을 바꾼 애들이 많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학생의 졸업도 취업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학사 운영은 지난해 2월 성추행 사건과 함께 익명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실은 기타 이제 그 감사 부분은 홀드가 된 상태죠. 이미 더 큰 사건 자체가 진행 중인데. 이런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수의 성폭력은 묵인되고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